주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특별히 청소년들은 진로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우리 진짜 그 G.O.D가 노래 참 잘 만들었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비춰주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면, 여러분들이 신방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때면 대부분 그 주제는 다르지만 결국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사님?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문구이자 찬양은 뭐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 시선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면요, 결국은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체해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열왕기상은 제가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결핍의 문제를 허락하시면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결핍보다 풍족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없네, 요것만 주목하십니까? 내가 요거 없네만 주목할 때가 너무도 많죠. 사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요. 근데 뭔지 알아요? 뭐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의지를, 이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진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막 아무 근본 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 여러분들 막 뭐야, 말은 쉽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분들은 해맑죠. 왜 그럴까요? 저분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무슨 보상이 있어서 이것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더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알바비가 나와요, 교회에서? 뭐 이거 헌신한다고 해서 헌금 덜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 아무 보상 없어요. 오히려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냉대와 무관심과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선생님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오히려 더 편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안 데려다줘도 되잖아. 어차피 결혼도 못했으니까 애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거 다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기대된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절하를 늘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기대됩니다. 왜요? 목사님 경험했다니까요. 진짜 밑바닥 같은 인생, 아무 보잘것 없는 인생.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 거기에 내가 일원으로 동참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락이 안 되고 무관심해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기대가 있거든요. 이랬던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가 너무도 커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한 명 한 명,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이제 상담을 요청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대화가 안 된다, 지금 사춘기의 시간을 너무 깊게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면 저는 늘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죠. 결국은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장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에만 주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결국은 그 너머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약간 뭐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목보, 주의 목소리가 보여 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노목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가 지금 아마 시즌 8인가 뭐 그것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얼굴과 그냥 몇 가지 단서 가지고, 직업 뭐 이런 단서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인가 아니면 음치인가를 추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게 막 생각이 났냐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그와 같더라고요. 주의 목소리가 보여. 참신이신 그분을 우리는 가려내야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주목보라는 프로그램에 두 참가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바알과 하나님.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려야 되고 가짜가 누군지를 가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7장부터 쭉 지금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앞에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왕.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방이죠. 그런 사람한테 엘리야가 가서 선언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단단히 가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합이, 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안 죽이고 결국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숨기시고, 심지어 이 가뭄과 결핍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죠. 지금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가지고 결국은 그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움큼과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가 일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먹을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단서죠. 사르밧의 과부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먹을 거리만 제공하는 사람이야 를 넘어서 너의 생명의 주관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엄청난 단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결정타로 18장 넘어와가지고는 오바댜라는 정말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은요, 저는요, 주목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려내는데 너무 명확한 단서들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결론을 내리죠. 드디어 결론을 내리는데 18장 39절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요, 그때 불로 임한 주님을 만나고 본 거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목소리를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보라고 주는 거예요. 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7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되돌이키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대로 지금 39절에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무슨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것을 왜 죽였냐면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개와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더 이상 바알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 지금 흐름상 딱 지금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딱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사실은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몰라요? 그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18장 1절에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 내가 불로 임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뭐로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몰라요? 또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18장 하반부에 보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불을 넘어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와.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먹고 마시소서라고 하냐면 이 갈멜산 전투가 길어지면서 아합 배고팠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실 엘리야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뚱딴지 같아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장난하나? 우리 뭐 모르나 이거?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큰 빗소리가 있다고 지금 엘리야가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 그 너머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신 즉 이루실 거야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 엘리야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선언하죠. 봤지? 그분이 참 하나님인 거 봤지? 이제 올라가서 밥 드세요.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아합은 지금 이 장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서 얼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말을 걸어. 그럼 엄청 쫄았겠죠. 이제 막,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쫄았겠죠.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 이제 빗소리가 있을 거니까, 비가 내릴 거니까 올라가서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난주 해바라기처럼, 나가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위로를 얻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봤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 무감각해요, 완고해요. 엘리야가 빗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비가 내릴 건가 보다. 그러면서, 아, 이제 배나 축이러 가야겠다. 배나 채우러 가야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근데 그때에 이 엘리야는요, 오히려 반면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다음에 이어져요. 아주 대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왜 기도라는 걸 자꾸 활용하시지? 아니, 그냥 하나님이면 다 주면 되잖아. 아, 한꺼번에 빡 줘버리고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살아보니까요, 물론 많이 살지는 않았죠. 근데 목사님이 조금 살아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가 멈추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그 기도가 멈추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한테 모든 걸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녀가요, 아빠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부모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부모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 가졌거든. 여러분, 성경에도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 너의 아버지야. 나 너의 좋은 아버지야. 하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목사님이요, 조카를 이렇게 돌볼 때가 있는데, 조카를 돌보다 보면 이 지금 둘째 누나 조카는 아직 엄청 어려요. 이제 돌 막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은 보자마자 울어요. 너무 미안해 이렇게 생겨갖고 딱 만났는데 울어. 그래서 우리 누나는 저한테 이제 위로한답시고 너 수염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보자마자 울어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방법을 바꿔서 뭘 이렇게 알려줬냐면 이 과자를 한번 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자를 이렇게 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곁눈질하다가 이렇게 받고 도망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방법이 떠올랐냐면 아, 얘가 이 과자 준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 왜냐면 과자만 갖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과자를 주는 나를 인식시켜줘야겠다. 왜냐면 과자를 주는 목적이 나를 인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과자를 자 하나 여기 과자 먹어 그러면서 과자를 내 눈앞에 놓고 내 얼굴을 보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요, 자 봐 내가 누군지 봐. 우리는요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갓난애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요 그냥 받아버리고 그냥 이 존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거 갖고 싶지? 내가 줄게. 일로 와. 나 기억해. 계속해서 너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화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배우로 딱 등용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기도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내가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불로 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셨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비춰지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까 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 18장 1절에 보니까 나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늘에 이제 문을 여시려고, 3년 넘게 닫혀있던 그 하늘의 문을 여시려고 그 도구로, 그 배우로 나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합은 자기밖에 몰라요.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수많은 백성들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고백하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누리고 있겠죠.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요, 하나님 아직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웨이메이커 노래 많이 불렀었는데 거기에 보면 Promise Keep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축제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모두가 축제를 누리고 있고 아합은 올라가서 지금 잔치상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는 고독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보고 걸어가는. 그러면서 엘리야의 귀에는요, 뭐가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빗소리라고 기록되었죠. 이 빗소리예요. 소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사운드가 아니에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 임하실 거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질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의 눈에는요, 찬란하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변화된 건 없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거든요. 그 기대와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비 올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대부분 서서 기도했다는 게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세리와 그 기도에 대한 비교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인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시래요.
몰라요.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 혼자 막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근데 변화가 없어요. 얼굴 사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딱 기도했으면 원래는 바로 딱 이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비가 쫙 내리고 막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라냐면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종을 시켜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가 혹시 올 거라고 막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그거 딱 생각났어요. 기도하다가 딱 눈을 들었는데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있어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근데요 그걸 일곱 번 기도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뭐예요? 빗방울이 뚝뚝뚝. 지금 일곱 번을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요 간절함 상태, 완전한 기도, 기다림의 온전한 기다림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그러고 나니까 44절에 나오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손만한, 이 한 손만한 이라는 표현이 18장에 또 한 번 더 나왔는데, 17장에 또 한 번 어디 나왔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 지금 그것을 또 연상시키는 거예요. 정말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고 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그 이야기와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과부가 그 가뭄의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간절한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약속 믿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루셔야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루라기 같은 빛을 딱 비춰주세요. 한 줄기 빛을 딱 비춰주세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지를 적시는 큰 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신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쁨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합을 추적해요. 아니요, 아합보다 빨리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나를 이용해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바뀌건 뭐하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은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 그 뜻,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내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약속 믿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의 시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거기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삶이 많이 지칠 거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무슨 때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 시선 빼앗겼거든요. 너무 힘들고 염려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치고 자존감 막 떨어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보다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본문이 없어요. 근데 왜 떨어지냐는 세상과 날 비교하잖아. 세상엔 이걸 가져야 된다고, 성공 이걸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난 이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그 빼앗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이 말씀에 고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때는요, 목사님이 시선 처리가 가장 안 됐던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앞으로 공부를 하려면 6년이라는 과정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대학원까지 가야 되니까 6년이라는 시간들을 더 보내야 돼요. 막막한 거예요. 집에는 여자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부담이 남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이 여인들, 약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 여인들에게 내가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원을 합격을 했는데, 합격증은 왔는데 그 주간에 등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물론 교회 개척 잘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요, 이것을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 안에 등록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물론 그 다음 연도에 가도 되고 뭐 방법이야 있겠죠. 근데 그때는 제 눈에는 아, 이젠 더 이상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은요, 목사님이 그 기억이 있어요. 총신대학교에 가면 1층에 기도골방이 있어요. 매일 거기에 틈만 나면 거기에 들락날락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기숙사 방보다 거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한 주간 너무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보고 신학하라며요. 나보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며요. 주님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주님, 만약에 정말 맞으면 이거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기도들을 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망치로 때려맞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왜요? 저는요,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부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시기에 정말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등록금을 뚝딱 해결하는 것보다 부러운 게 뭐였냐면 등록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대출을 받건 어디서 돈을 빌려오건 그걸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 근데 막 기도하는데
아, 그때 딱 망치로 딱 맞는 기분이 들어.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네 아빠잖아. 내가 네 참 아빠잖아. 가, 내가 보냈잖아. 가. 뭐 이렇게 두려워해? 약속 이루어줄게. 가. 하는 마음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등록금이 해결되는 일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삶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이 기대돼요. 여러분은요 지금 시선에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거예요. 내 삶에서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놓여진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너머에 참 아버지 되시고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성하고 계시고 품고 계세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